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최근 출시가 되는 차량의 컨셉을 키워드로 표현하면 아마도 파격 또는 충격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출시가 되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차량이 있죠. 더 뉴 그랜저 기억하시죠? 단순 상품성 변경인 페이스리프트인 차량에도 불구하고 외부 디자인과 실내 디자인이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차량도 대폭 커졌는데요. 신차 이상의 변신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공개와 함께 자동차 시장에서 큰 이슈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단순 상품성 변경 버전인 페이스리프트에도 불구하고요. 신차 이상의 높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신차 이상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고 표현해도 충분하겠죠. 올해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4세대 소렌토도 출시 전부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 3세대까지는 뭐 아저씨라고 대표해도 될 만큼 편한 디자인이었는데요. 4세대 소렌토는 다이어트로 잘 다듬어진 몸매로 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3세대 플랫폼까지 새롭게 적용되면서 현대와 기아차의 SUV 중에서 처음 3세대 플랫폼이 제공됩니다. 물론 최근에 출시된 제네시스 브랜드의 GV80은 좀 예외겠죠. 이런 이유 때문에 11부까지 소렌토의 영상을 알려드리면서 산타페의 페이스리프트의 경쟁력도 결코 소렌토 이상이 될 것이라고 수차례 영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일 오전에 소렌토의 출시 일정을 알려드렸죠. 정말 숨이 가쁘게 자동차 시장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일 속에 가려져 있었던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의 실내 공간이 처음으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렸네요. 드디어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의 실내 공간이 포착되었습니다. 우와, 한마디로 충격적인데요. 저는 더 이상 표현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 이거 팰리세이드잖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오히려 디자인의 완성도에서는 상위 차량인 팰리세이드보다도 더 잘 다듬어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보실까요? 팰리세이드를 먼저 보겠습니다. 동일한 각도에서 팰리세이드를 보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히 동일한 디자인이죠. 두 차량을 동시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말 닮았죠? 어느 쪽이 팰리세이드고 어느 쪽이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인지 구분을 하기 힘들 정도로 닮았습니다. 차이점을 비교해드리며 원형 다이얼 위에 공조기 조작 버튼이 좀 다르죠. 팰리세이드는 원형 다이얼, 즉 전통적인 방식이 적용되어 있지만 산타페는 이 부분에 토글 스위치가 새롭게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동 방법은 원형이보다 직관적이라서 좋다고 할 수 있지만 토글은 세련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출시가 되어서 12년 만에 완전히 풀체인지급 변화를 보여준 모하비 페이스리프트에는 토글 스위치가 적용이 되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고급스럽고 세련된 느낌을 연출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진으로 본다면 LCD 창이 없는 것 같은데 상위 트림에서 제공될지는 추가로 체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디자인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장점이 하나 더 있는데 팔을 올려놓는 공간이죠. 센터 콘솔이라고 하는데 디자인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펠리세이드는 컵홀더 뒤에서 콘솔로 이어지는 부분의 단차, 즉 높이의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요. 하지만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의 경우 동일한 부분이 일체형으로 부드럽게 쭉 연결되는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기억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디자인이 곧 출시될 제네시스 3세대 G80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영상으로 알려드렸죠. GV80과 3세대 G80 디자인의 차이점을 영상으로 보신 분들이라면 아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런 디자인이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에 먼저 적용이 되었네요. 개인적으로 좀 더 완성도가 높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인상적인 부분이 있는데 컵홀더가 자세하게 보시면 덮개가 적용됩니다. 현대그룹의 차량을 보게 되면 최상위급 차량, 뭐 플래그십 차량 이런 차량들에만 덮개를 제공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덮개에 상당히 인색합니다. 최근 출시된 K5나 소나타 같은 차량, 중형급 차량에는 이러한 덮개가 제공되지 않는데요. 역시 새롭게 출시될 소렌토에서도 덮개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에 덮개가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도 4세대 소렌토에 대응하기 위해서 완전한 신차급 이상으로 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건 1년마다 변경되는 스마트폰도 아닌데요. 이제 신차 주기를 그냥 2년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영상은 계획이 없었는데 중요한 정보라서 짧게나마 속보로 이렇게 전달해드렸습니다. 2월 20일에 사전계약을 시작으로 3월 10일에 4세대 소렌토가 드디어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달 뒤에는 경쟁자인 산타페 페이스리프트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당초에는 소렌토의 여유로운 독주가 예상이 되었는데 이 정도 디자인으로 출시가 된다면 산타페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소비자는 즐거운 것이겠죠. 선택의 폭은 넓어지고 좋은 차량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세대 플랫폼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3세대 플랫폼과 4세대 소렌토의 관련 영상은 영상 하단 부분에 링크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목그룹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